벽돌집이 새까맣게 탔습니다. 가재 도구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. 불이 났을 당시 집안에는 월세를 살던 50대와 70대 세입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. 당시 거실에 있던 세입자는 바로 탈출했지만 방 안에 있던 또 다른 세입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세입자는 작은 방 침대에 걸쳐 누운 채 발견됐습니다. 홀로 탈출한 세입자는 거실의 연탄난로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.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. 그 위에서 펑 하고 나와요. 불이 붙더라. 급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스부터 잠그고 그리고는 근데 걔가 잤는지.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에 숨진 사람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생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. 뭐 얘기하시는 게. 저쪽 뒤편에서 뭐 났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그래. 25톤 덤프트럭이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반대편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. 건물 벽이 무너지고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. 동해 북평산업단지에서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3동이 모두 탔습니다. 바다에선 60대 선장이 술을 마신 채 어선을 몰다 해경 검문에 적발됐습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